빠르게 넘깁니다. 지금 8시 10분인데 체력에 진짜 한계가 와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는 괜찮아.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하면서 제가 거의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횡설수설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다가 돌아본 적 있어요? 눈 뜨고? 농담해라? 난 그런 적이 있어요. 거짓말 아니라 지금 그 얘기하니까 우리 피디 선생님 놀래가지고 탁 쳐다보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밑에 직원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됐냐면 아, 그 체력의 한계를 느낀 게 그러니까 2018년도에 지금처럼 두세 시간뿐이 못 자고 계속 방송을 했는데 얘기하다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는 거예요. 진짜로. 깨는 순간 어떻게 깨냐면은 내가 뭔 얘기를 하는데 횡설수설을 하고 있어. 진짜 처음 겪어본 거야. 2018년도에.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막 웃통 벗고 런닝구두 벗고 한겨울에도 그러고 막 했어요. 이야 진짜로. 근데 약간 지금 농담이 아니라 휘청됐단 말이야 지금. 얘기하면서 약간.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뭔 얘기했지 이건 아니야. 아직까지는. 근데 이거 조금 한계가 와. 23시 방송에서 약간 횡설수설 할 수도 있어. 그리고 8시 지금 이제 30분에 방송 유료 방송 한다고 쏴드리세요. 20분 그 정도 한다고 문자하고 다 쏴드리세요. 30분이 돼야 되겠네. 그죠? 쏴드리고 그거 할 때 휘청할 수도 있어. 어찌됐건. SM 같은 경우에 좀 빨리 넘깁니다. 왜냐면 23시 10분의 교육도 있고 22시에 방송도 있으니까 그때 기준에서 또 들여다보시면 되니까요. SM입니다. SM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월 달부터 보여드리냐면 이게 5월 달이면요. 4만 원대. 5만 원. 이 가격입니다. 지금까지 전량 체액실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잘한 거냐? 아니죠. 변동성 있는 종목은 무조건 잘라 나오지만은 얘는요. 15% 매집이 된 업종 대표주입니다. 물론 JYP, YG엔터도 비슷한 매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매각에 대한 이슈까지 있으면서 그러면서 변동성이 더 커져 있어요. 그들보다도. 양날의 칼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도 확대될 수 있는데 손바뀜이 만만치가 않아요. 5.08%의 모건스탠리가 이제 일단 지분 신고를 했고요. 그걸 JP모건이 대차를 한 건지 하여간에 JP모건이 별로 물량도 없는 것 같은데 차익실에 매도가 일부 있고 거기에 이제 메리츠 같은 경우가 과거 물량 정리하고 또 사고 손바뀜이죠. 손바뀜이 뭐예요 하셨는데 뭐 A라는 증권사, B라는 증권사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매수 매도를 해서 같은 가격에서 예? 오늘 주가가 올라가다 꼬리 달렸어. 근데 올린 쪽이 있을 거고 내린 쪽이 있는데 단타를 쳐서 빠져나간 경우도 있겠지만 좁은 공간에서는 메리츠는 오늘 샀는데 메리츠는 샀는데 뭐 어떤 특정 B라는 업체는 매도를 했어. 그렇게 되면서 나간 쪽은 나간 거고 새로 산 쪽은 손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평균 단가 계속 높아져 있는 거고 응?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다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다 공부를 교육을 해드린 거예요. 지분에 대해서도 전부 교육을 해드린 거고 장중에 이렇게 녹화 어제도 동영상 그렇게 하면서 어제까지도 매수세는 나갔죠. 7만 원 기준으로 매수세는 나가고 그러니까 4만 원대, 5만 원대, 6만 원대, 7만 원 계속 그렇게 해서 11시 10분에도 누적 수급이 얼마? 15% 수준이고 어제 추가적으로 매수 들어왔으니까 15%를 넘는 수급이다. 2352만 주. 근데 오늘 거는 아직 확인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2345만 주에서 7만 주에 스톡옵션 행사가 있어서 2352만 주였는데 어제 공시 보니까 또 일부 들어왔더라고요. 요만큼 몇천 주 혹은 뭐 몇만 주? 몇천 주 정도 되겠죠. 스톡옵션이니까. 그렇게 해서 SM의 경우는 1:1에 접근하시고 특이한 케이스 15%까지 따라붙을 수도 있고 눌림목 시가저가에도 따라붙을 수 있고 오늘 기준에 4% 들어올렸다가 밀렸다가 또 돌리죠. 누가? 메리츠가 밑에서 막 사들킨 거예요.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아직도 못 미쳐요. 매집은 잘 안 보이시지만은 351만 주 지금 한 360만 주 넘기겠죠. 어제 수급까지. 그렇게 해서 어제 수급까지 360만 주 넘기는데 어제 수급 밑에서 볼 수 있으면 잘라놔 주시면 고맙고요. 결론적으로 매수 평균 단가도 올라가 있고 단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이게 2017년도 도소입니다. 2017년도 도소에 이게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봐 약간 횡설수설 하잖아. 이게 2007년도 도소. 2007년도 도소 40페이지 이상짜리를 스캔 떠는 거예요. 2007년도 기준에 매집된 종목에 대한 이 내용이거든요.
그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느냐. 15% 매집이 됐으면 최소 50에서 100% 이상 들어올려야 본인들이 차익 실현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8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인데 개별된 목표 주가도 9만 원까지 나온다는 거죠. 얘 사도 되나요?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 그럼 나 사야지? 그렇죠. 그럼 비중 조절만 잘하세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아직까지 2천억 터지는 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수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급성에 대해서 좀 다소 제한적입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야 이거 네가 살았자 뭐 사실하고는 했죠. 사세요 이 개념이 아니라 사실 수 있습니다. 어? 매집이 상당합니다.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는 여기서부터 다 나와 있던 겁니다. 꺾이지를 않습니다. 캔들이요? 주봉에서도 그렇고 일봉에서도 그렇고 계속 캔들 패턴이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4대처럼 캔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다 장학형의 기준. 그러니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상승행태 확인형의 주봉에서도 장학형, 장학형에서도 또 일봉에서 계속 나와 계속. 계속 그 일봉의 캔들의 이러한 흐름들, 이러한 흐름들, 이러한 흐름들, 이러한 흐름들, 이러한 흐름들. 이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이걸 하루에 어떻게 배우냐고 하루에. 그러니까 윤정두가 보고 자 여기서 편입 기준이네요 라고 했을 때 편입하시고 수익 나시고 198만 원에 3개월에 문자를 받는다? 198만 원에? 교육받고 수익 내고 행복하고 오늘 같은 날 교육받으면서 다른 분들이 와 한국 BNC 움직여요. 야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대신에 투자주에 풀렸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요. 고점 대비 차익 실현하십시오. 상한가에 차익 실현하십시오. 내가 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 내용에 그대로 있죠. 그대로 대처하십시오.